13살 연상 누님을 모시고 사는 연하남 편입니다. 명함도 못 내는 거야, 명함도. 저는 6개월 전부터 비상금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누님에게 비상금을 걸리고 말았습니다. 누님은 이 돈으로 바람 피우려는 거 아니냐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눈치가 보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를 모으셨길래? 그러게요. 6개월 동안 모았으면 꽤 많이 모았을 것 같은데 뭐 그것보다도 13살 연상 연하 커플은 최초 아닌가요? 어디 계시죠? 어디 있습니까? 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근데 13살 연상 연하로 보이지는 않으시는데. 예, 진짜 저는 54살이고요. 아내는 67이고요. 오! 어머, 세상에. 우와, 근데 아내분께서 진짜 동안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몇 년 전서부터 국민연금 받고 있어요. 그죠. 야, 이 연금 받는 누나 정말 매력적인데요. 이거 소설책 같지 않습니까? 야, 너무 좋다. 연금 받는 누나. 13살 연하남을 어떻게 쟁취를 하셨어요? 아, 처음에 잘 아는 동생하고 지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술을 한 잔 먹고 있었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엿가지라고 부른 건 아니고요. 그냥 이쁜 여자가 있으니까 술 한 잔 해라 이렇게 했는데 한 잔 한 잔 먹다 보니까 같이 술이 챘잖아요. 누나 왜 그렇게 이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팅. 누나, 누나는 이쁜데 나는 어때요? 그래. 그래서 아이고 멋있네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나는 누나가 엄청 좋대요. 그리고 이제 노래방 가서 파티하고 놀고 그러다가 누나 우리 가서 시원하게 샤워나 하고 갈까요? 이래요. 샤워나 하고 갈까요? 시원하게 샤워나 하고 갈까요? 첫날 만나죠. 방콜과 샤워. 샤워를 왜 하냐고. 샤워를 왜 할까? 샤워하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넷플릭스 보고 갈래? 이후에 시원하게 샤워나 하고 갈래요? 와, 이거 박력 있는데요? 우리 아내가 그 당시에 진짜로 이제 지금도 동안이지만 그 당시에 정말 밤톨처럼 귀엽고 깜찍한 여자가 딱 있는데 정말 그때 다 쓰러진 거예요. 저도. 우와. 아, 근데 그 남편분은 비상금을 왜 모으신 건지 일단 그 출처가 너무 궁금하네요. 아, 이제 뭐 나쁜 짓 하려고 모은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보약 같은 거 좀 먹고 싶어 가지고. 사실은 서두에 여보 저기 나도 좀 보약 같은 거 좀 먹어봐야 돼서 자꾸 이제 죽겠어 그랬더니 이 젊은 게 뭐 운동이나 해 이제. 젊은 게. 근데 이거 절대로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그거 신기하대요. 다른 남편들은 뭐 이제 게임기 사고 낚시 장비 사고 하는데 이제 보약을 좀 다려먹고. 보약을 좀. 그 돈 아내분께서 압수하셨습니까? 아니면 돌려주셨습니까? 아니 뭐 당연히 압수인데. 아, 제가 이제 그리고 우리 샵을 갔어요. 샵을 갔는데 샵 어떤 샵이세요? 샵 미용실 합니다. 미용실. 미용실 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두 분 헤어스타일이 그러시죠. 아. 가게까지 가가지고 냉동실을 청소를 하는데 거기서 또 똑같은 그런 하얀 종이에 싼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돈이 무슨 돈인가 이렇게 했더니 얼버무리고 자기도 황당한 거예요. 내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어리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야 임마 너 여자 생겼냐? 야 임마! 너 여자 생겼어? 나 지금 화가 나가지고 미쳐 죽겠다. 네가 안 하던 짓을 왜 하냐? 어디다 쓰려고 비상금이 필요한데. 근데 원장님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은 아니죠?
네, 돈 때문에 아는데 나 몰래 감췄다는 거. 통장까지 다 까고 사는 우리 집인데 이렇게 비상금을 감춰야 할 정도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지금도 화가 치밀어가지고 막 저기 폭발할 것 같아. 눈물이 나요. 막 너무 화가 치밀어가지고. 많이 화나셨구나. 만약에 남편분이 8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짜리 뭐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거 해주실 수 있었죠? 당연하죠. 근데 아직 젊잖아요. 선생님 봐봐요. 54살이면은요 한참 나이에요. 나 근데 나이 먹었어요. 한참 나이래. 한참 나이. 한참 나이라고. 괜찮을까 봐. 와, 저거는 저 커플만 할 수 있다. 나도 나이 먹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은 되게 살아오신 세월이 되게 보수적이고 일을 열심히 하고 진짜 일만 하고 그래서 되게 패션 쪽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이 겉보기에는 엄청 화려해 보이고 되게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보수적이고 일만 한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17살 때부터 해서 지금 딱 50년 한 거예요. 미용만 딴 일 안 하고. 그러면 그 17살 어릴 때부터 내가 처음에 보조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막 너무 힘들었을 때 어린 나이에 말도 안 되게 힘들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은 딱 이게 딱 잡히신 것 같아요. 웬만한 운동선수인데 50년 동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야, 나는 67인데도 내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마음에 완전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너 54세. 어? 공진단을 먹어? 똑같아. 아이, 맞아. 똑같아요? 아니, 근데 여성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나이가 먹어가는데. 그리고 이 남자는 아직도 매력이 있고. 그리고 또 나한테 그렇게 대시하듯이 또 다른 여자한테 또 안 그러라는 법 어딨어? 남자라는 게. 나는 나이를 이렇게 계속 먹어가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젊을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도 혹여나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여성으로서. 근데 공진당을 이 자리에서 한 마디 더 한다 치면 지금도 제가 밤이 돌아오는 게 좀 무서워요. 밤이 돌아오는 게 좀 무서워요. 아, 정말 이거. 저 오빠가 진짜. 아, 지금도 남편분께서 우리 원장님한테 밤에 이제 어떤 그 어떤 아이 밤 돌아오면은 샤워를 자주 하자 그러는데요. 공진단까지 먹으면은 제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약은 절대로 못 해줘요. 아, 보약을 못 해주는 이유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멈춰서야. 너무 강해서, 너무 강력해서. 이 프로 뭐 하는 프로예요? 이거 어디까지 갈 거예요? 아니, 지금 오늘 연상연하 커플들이 지금 둘 다 남자들이 지금 뭐 누구는 수치면은 막 그렇다 하고. 원장님,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원장님. 이렇게 내가 나보다 나이가 열몇 살 차이가 나는 남자가 지금 연애할 때도 아니고 결혼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을 느껴서 예?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원장님이 매력 있고 남자를 잘 만나신 거예요. 진짜 너무 보기 부러워요, 정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뭐 저 같은 나부랭이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뭐 공진단이라도 몰래 사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남편분이 그래도 아내분이 마음 상해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아내분한테 추억의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죠. 우리 아내,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제가 잘 같이 살겠습니다. 제 남편은 네. 미지왕입니다. 응? 미지왕? 잘못됐다. 네? 그 뭔 말이에요? 미지왕이 무슨 뜻이냐고요? 미친놈 지가 왕자인 줄 아나. 야, 이거 너무 오래된 거잖아. 엄청 재밌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재밌다.
키 185cm에 호남형인 남편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 칭찬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에게 나랑 사는 거 복 받은 줄 알아 라는 말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아니 한들 하세요. 그런 사람 못 봤는데. 김정 선생님 미지왕 남편 좀 고쳐주세요. 사연의 주인공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계십니까? 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잘생기셨어. 아 약간 이동희 씨. 이동희 씨? 탁재훈 씨랑 이동희 씨를 약간 섞어놓은 느낌? 누구요? 이동희 씨? 탁재훈 씨랑 이동희 씨를 약간 섞어놓은 느낌? 어 괜찮겠다. 어, 아니, 아니시래 아니래. 아니 얼굴에 그늘이 너무 적이시네. 혹시 뒤에 한번 일어나서 네. 외모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미지왕입니다. 네. 어 잘생겼네. 어 잘생겼네. 귀엽구나. 네 미지왕입니다. 와. 미지왕 미지왕. 지금 미친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미친놈. 좀 여쭤볼게요. 매일 아침 대체 어떻길래 본인 칭찬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출근할 때 네. 급하게 저를 불러요. 네. 자기야 자기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럼 저는 정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가거든요. 네. 바쁠 때 제일 바쁠 텐데.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아, 나 잘생겼어. 나 잘생겼어. 심각한데 이거? 야. 근데 정말 너무 진지하게 네. 당신 진짜 행복한 줄 알아라 야. 어떻게 이런 남자랑 20년을 넘게 살게 됐냐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19금인데 시집 잘 온 줄 알아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내가 왜 그러면 나는 당신 손길만 스쳐도 몸에 반응이 온대요. 젊다 이거지. 혈기 왕성하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뭐 띠동갑이랑 결혼하신 애들도 있고 나이 차이가 대부분 연하보다 연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아, 그 완전 차이 날 수 비교를 있어. 하면서 아. 자기는 닿기만 해도 이제 반응이. 근데 솔직히 그거는 제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아는 거잖아요. 아. 제가 인정을 안 하는데 본인이 계속 그 얘기를 저한테 반복해서 주입을 시키니까 미지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새 갱년기가 왔어요. 이제 주름도 많이 생기고 이제 볼도 꺼지고 가뜩이나 이제 자존감도 약한데 저희 신랑이 연하거든요. 네. 제 연하고 지금도 나가면 연상 연하냐 어, 딱 봐도 뭐 남편이 젊어 보이시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계속 저는 주눅 들고 가끔 본인이 아쉬운 게 있거나 뭐 잘못한 게 있거나 그러면 누나! 누나 아 이거 해줘 이럴 때가 있어요. 갱년기 전에는 귀여웠어요. 정말 한 십몇 년 동안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누나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정말 죽이고 싶고 아 그럴 수 있어. 누가 봐도 누나인데 굳이 누나라고 부를 필요도 없는데 꼭 누나라고 하거든요. 아 이제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구나. 아니 그 남편분께서 연애할 때 총각 때도 좀 인기가 좀 많은 스타일이었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보시다시피 키가 되게 작아서 185 정도에 오. 되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 저희 2세는 평균 이상의 키가 나오겠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185의 키를 보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딱 본 거예요 저희 남편을. 오. 쟤다. 네. 쟤다. 쟤다. 네. 해서 이제 제가 접근을 해서 이제 사귀게 됐어요. 제가 꼬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여학생이나 후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버젓이 있는데도 오빠 뭐 헤어질 때까지 기다릴게 막 그런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날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네. 네 친구 한 명? 내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어?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꼬셔서 혼인 신고를 한 거예요. 아, 도장 찍으러 아, 증인 있어야 되지. 네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그때는 저희 신랑이 되게 순진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꼬셔서 가서 신고를 했어요. 혼인 신고를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생님 이런 거 범죄거든요. 야 이게 무슨 스토리야? 무슨 영화 같다. 영화 같아.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누나한테 코낀 거예요. 저희 신랑은. 저희가 3학년 때 혼인 신고하고 4학년 때 애를 낳아서. 졸업식 때 애기 사진이 있어요. 같이 저희 대학교 졸업식 때 애가 아장아장 걷는. 대학교 때. 그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혼인 신고를 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낮에 직장 다니고 밤에 학교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졸업만 했어요. 그리고 와이프 친구의 남편들이 어디 뭐 기업의 과장이다, 뭐 차장이다,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이제 학생 신분이었고 이제 내세울 게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뭐 학벌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집안이 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조금 미안하기도 했고 이제 그림이 다 이해된 것 같아요. 아, 됐습니까? 네. 들어보니까 이게 풍선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풍선 효과요? 풍선 효과 이게 뭐냐면 풍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풍선을 이쪽으로 딱 이렇게 밀면 반대쪽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지금 남편분 정확하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머야, 난 애가 애 아빠네. 나 유부남이네. 이게 내 나이가 이거 좀 자기 능력 없을 때 내가 너무 아버지가 됐고 남편이 됐어. 그러면 보통 남자는 그때 그냥 학생이었어요. 그때 나 능력 없으면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레스토랑 알죠? 네. 그 천국 레스토랑. 그렇죠. 김밥 천국 알죠? 네. 그 천국. 레스토랑이죠. 네? 천국에서 막 같이 라볶이 먹고 막 그래도 재밌어. 막 재밌고 신나. 근데 어리고 젊은 나이에 남편이 됐고 아빠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마냥 재밌을 게 어려워요. 아무리 아내가 뭔가를 해줘도 남자는 내가 뭔가를 일어서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능력이 한 번에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눈치 보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서는 조금 준비에 대한 미흡함에 대한 나의 어떤 그 멋쩍음이 있다고요. 이렇게 사실 남자는 외모로 자기를 정의 내리지 않아요. 그거는 뭐 어릴 때나 뭐 재미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남자는 그 자기가 경제력이나 사회적으로 준비됐냐 안 됐냐로 자기를 엄청 많이 정의 내리거든요. 어느 날 내가 보는데 내가 사회적인 능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그러면 그때 남자는 자기가 좀 이렇게 딱 이런 걸 갖는다고요.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조금 지나 보니까 아내의 친구들은 뭐 대기업에 뭐 부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아니면 자기 가게도 하고 나는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닌데 이게 그게 하루아침에 열심히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멋쩍음이 있어. 그 멋쩍음을 조금 내 외모 그 매력이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또 내가 봐도 또 좀 장난 아니고 내세울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나의 이제 밀린 여기를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멋쩍은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런 농담을 더 한 거죠. 진짜 그렇게 100%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남자들이 남자는 그거 있어요. 아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 있어 100% 없을 수가 없어. 맞아요. 막 그 안에 있는 거 아내한테 말할 수 없는 거 그거는 아무리 부부여도 아무리 같이 잠을 자도 더 말할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좀 밝게 대하려고 하고 이게 너무 슬프게 접근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더 헛농담도 하고 그리고 모든 이 일의 시작은 누나가 동생을 꼬신 거다. 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누나도 능력자시다. 그럼요. 네, 그 스킬이 굉장하시다. 네. 저희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더. 네.